의견 정착 동의 및 통일부와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안 전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장관 취임 하루 만에 이렇게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부적 통일 준비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교류협력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자기의 책무와는 관계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데 대해서 북한보다 우리가 받는 고통이 적다. 뭐 이런 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고통을 우리도 감내해야 된다. 이런 참 뜻깊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황이 이럴 때 되니까 참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참아야 된다. 그런데 고통을. 이렇게 말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교류 협력하던 기업들이 피해를 받아왔어요. 대출 조건을 완화를 시켜서 해성을 시키는 방법이 우리의 외교 안보 상황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양해를 정부가 구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출 조건이나 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상황이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제한적으로 종교활동을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헌법 68조에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지만 북한에도 목사님이 있고 스님들이 있고 또 신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노동당 당원이고 통일전선부 요원들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나 우리 방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통일부에서 교육을 시켰는지 지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지하교회가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경 사이에서 선교사들의 활동이 이러면서 신변 안전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기를 바라는 말이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 우리 현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간 동안 한 게 있습니까? 그것도, 북한 인권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인권법조차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정치범 지원서 해체해야죠.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영의 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소환, 소정 확인, 요구에다가 지금 검토 중이라고, 예. 지금도 검토하고 계시죠. 내 자식, 내 부인이 이런 지경에 있다면 검토만 할 건가 하면서. 아니, 대한민국 딸들이 북한에 수용소에 아니면 평양 여자들이 살아있는데 좀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네, 그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6개월 사업이 추진되면 남, 북, 러시아 공익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북한 자료센터의 이런 물류의 유통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부담.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